안녕하세요 여러분, 깡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요즘 굉장히 자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리뷰예요. 네, 화장품 집 코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블러셔입니다. 제가 워낙 블러셔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번 제품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진짜 미쳤다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들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데리고 왔어요. 저는 리빗든 블러셔든 너무 쨍하고 막 진한 컬러들보다는 조금 흰기 낭낭하고 여리여리한 그런 컬러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짜 제대로 작정하고 맞는 것 같은 흰기 낭낭한 그런 블러셔가 출시가 돼가지고 저처럼 흰기 많은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제품은 광고 아니고요, 브랜드에서 주신 선물도 아니고 제가 직접 돈 주고 구입해서 찍고 있는 영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바로 짜잔! 네, 얘네 롬앤 베러덴츠크 우유 시리즈예요. 롬앤이라는 브랜드가 코덕들 사이에서는 진짜 꽤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좋다고 막 입소문이 자자한 그런 브랜드인데 저도 그래서 롬앤에서 신제품 나올 때마다 족족 다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 다 좋긴 한데 뭔가 좀 애매하게 부족한? 혹은 막 와 이거다 싶은 그런 제품들이 없어가지고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거나 아니면 소개해드렸던 적이 없는데요, 이번 제품은 진짜 미쳤습니다. 대박이에요. 아주 진짜 작정하고 냈구나 싶은 그런 제품이고 제대로 제 취향을 저격해버려가지고 아 소개를 안 시켜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 베러덴츠크 블러셔는 이번에 나온 3종 말고 원래 기존에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도 궁금해가지고 이 전 컬러를 다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그 당시에도 제품 퀄리티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컬러들이 좀 저한테 안 어울리는? 완전 좀 흔한 컬러거나 아니면 좀 톤 다운되고 딥한 느낌이어서 안 어울리는 컬러들이어가지고 제가 사용을 안 했었는데요, 이번 컬러들은 우유 시리즈라는 이름답게 여기 제품에 우유 모양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컬러들은 이건 그냥 우유가 아니라 진짜 우유를 냅다 들이부은 듯한 그런 흰기 낭낭한 컬러들로 출시가 됐어요. 기존에도 흰기가 낭낭한 그런 블러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얼굴에 올렸을 때 화사하면서 어려 보이고 막 러블리해 보이는 그런 컬러를 뽑기가 좀 힘든데 얘네는 정말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베러덴츠크 우유 시리즈는 흰기 가득한 무펄 블러셔고요, 피부톤이 밝은 분들이 화사하고 뽀송뽀송한 느낌으로 쓰기 좋은 블러셔예요. 만졌을 때 역대급으로 보들보들한 텍스처로 입자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고와서 가루날림은 엄청나지만 덕분에 볼에 올렸을 때 모공까지 가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여리여리한 색감이지만 발색력은 좋습니다. 1호 오디밀크 컬러는 굉장히 밝고 흰기가 엄청 많이 들어간 연보라색 블러셔예요. 근데 다른 연보라빛 블러셔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핑크기가 도는 편이더라고요. 2호 스트로베리 밀크 컬러는 딸기 우유 컬러로 역시나 흰기가 쩌는 핑크 컬러고요. 의외로 페일 핑크로 유명한 컬러들과 비교했을 때는 쿨한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3호 애프리콧 밀크 컬러는 흰기를 가득 넣은 살구살구한 컬러인데요, 이런 컬러들 중에서 볼에 바르면 갑자기 붉은기가 확 올라오는 제품들이 많은데 얘는 진짜 보이는 그대로 발색이 됩니다. 살구 블러셔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흰기가 가득한 컬러라서 비교하기도 민망할 정도예요. 요 세 가지 컬러들 모두 다른 블러셔를 올리기 전에 그 베이스로 깔아서 그라데이션 주기에도 굉장히 예쁜 컬러고요. 1호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전체적으로 살짝살짝씩 발라서 좀 환해 보이게? 그렇게 표현하기에도 굉장히 예쁜 컬러예요.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얘네가 아무래도 입자가 너무 곱다 보니까 좀 물러요. 그래서 손으로만 조금 만져도 잘 쉽게 깨지고 그리고 가루날림이 엄청납니다. 가루날림이 진짜 손으로 만져도 브러쉬로 해도 아주 가루 파티가 날 정도로 그 정도로 심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대부분의 흰기 많은 컬러들이 다 가지고 있는 단점인데요, 아무래도 피부 톤을 많이 탄다는 거? 피부가 좀 환한 분들이 잘 어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아예 아무리 올려도 발색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이렇게 볼 부분만 허옇게 뜬다거나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발색이 안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막 계속 덧바르면은 물론 덧바를수록 발색이 더 올라오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색 좀 내보겠다고 계속 덧바르면은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하얗게 뜨고 텁텁하게 뜨고 밀가루 이렇게 뭉댄 것 같이 그렇게 뜰 수가 있어요. 그치만 잘 어울리는 피부 뽀얀 분들이 바르면은 세상 그렇게 예쁘고 어도로볼 할 수가 없고요. 저도 그렇게 착 딱 잘 붙는 그런 컬러가 아닌데도 사랑으로 극복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속력을 말씀드리자면은 뭐 지속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베이스 파운데이션이랑 파우더를 뭐를 까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뽀얗고 흰기 가득한 블러셔들은 LG 생건 계열의 브랜드들 있잖아요. 뭐 더페이스샵이라던가 코드라던가 등등 요 브랜드들이 굉장히 잘 뽑는데요. 이번에 롬앤 제품들은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저처럼 흰기 성애자이신 분들은 꼭 구입을 해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제발 단종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지금 두세 개쯤 쟁여놓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네. 그럼요. 당신과의 대화는 언제나 신나는 걸요. 뭐래? 그럼 한 곡 불러볼까요? 아침이 되면 우리 들때 그때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뭐지? 뭐야?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우리는 댓글에서 만나요. 안녕. 뿅.